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전문 유튜브 채널 인생주얼입니다. 1부 크기 테니스 팔찌 3차 공동구매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차 공동구매에 참여하신 분들의 테니스 팔찌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서 다음 주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발송을 완료한 이후에 3차 공동구매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구매창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테니스 팔찌 공동구매는 10월 26일 저녁 7시부터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차, 2차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인생주얼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스토어에는 상시 판매 금액을 세팅해뒀는데 공동구매 진행하신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금액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하는 공동구매 수량은 4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줄짜리 테니스 팔찌를 제작을 해야 돼서 약 7.6캐럿 정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수량을 계산해보니까 약 4점 몇 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공동구매 수량은 4개가 되겠습니다. 3차 공동구매에 참여하신 분들의 팔찌는 11월 마지막 주 정도면 배송이 완료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공동구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배송 일정 11월 말일 정도까지는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서둘러 보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추가적인 테니스 팔찌 공동구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공동구매 참여하실 예정이신 분들께 안내를 드리자면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환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쪽에 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이 잡히지가 않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는 뉴스를 접하고 있는 현 시점에 연말이 돼서 한 번 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다이아몬드 가격도 조금 오르고 환율도 오른다면 테니스 팔찌의 금액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여지가 조금 있네요. 1부 크기 다이아몬드 3차 공동구매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인생주얼리에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세팅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가 더보기란에 저에게 메시지 주실 수 있는 네이버 톡톡이나 카카오톡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주소 이렇게 누르셔서 메시지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